오늘이 6월 4일인데요. 이 시간에는 농작물 성장에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풀 빅3와 그리고 호박 농사, 호박은 어떻게 재배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호박 수확은 늙은 호박을 기준으로 해서 많게는 한 50개, 또 적게는 한 2, 30개를 매년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수백 개의 호박을 또 제가 다 죽을 끓여서 다 먹어봤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 오늘 먼저 호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한테 20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가장 쉬웠던 농작물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맷돌 호박이라고 합니다. 맷돌 호박을 이제 맷돌 호박 익은 걸 잡잖아요. 그럼 호박씨가 나오죠. 그걸 이제 말렸다가 봄에 3월 정도 되면은 저는 밭에다가 한 3에서 한 5cm 정도 파가지고 그 씨를 심습니다. 자, 지금 심은 호박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모종 다 심고 이렇게 또 남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오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구덩이를 이렇게 여기 이제 구덩이에다가 퇴비하고 그리고 복합비료를 조금 넣어도 되고요. 복합비료 조금 넣어도 안 죽습니다. 호박이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심냐면 구덩이 이거보다 좀 더 커도 좋고요. 이 구덩이를 팠잖아요. 이제 퇴비를 섞고 퇴비를 섞었어요. 이제 퇴비를 여기 섞은 거예요. 지금 섞었으면은 여기 호박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여기 호박 모종을 꽃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파잖아요. 그런 게 나오죠. 뭐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묻어주고 살짝 묻어주고 물 줘버리면 끝이에요. 호박은 이런 끝이에요. 그럼 호박이 어떻게 달리느냐? 엄청 잘 달립니다. 호박은 호박을 나는 큰 거를 원한다 그러면은 걸음을 많이 주세요. 또는 소똥 있잖아요. 우변 소똥을 구할 수 있으면 소똥을 좀 몇 덩어리 여기다 놔주세요. 여기다 놔주면요, 그러면은 한 10kg에서 15kg 호박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전혀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 2, 3주 정도 마다 복합비료를 조금 던져주기도 하고 퇴비를 조금 던져주기도 하면은 주렁주렁 호박이 달려요. 근데 이제 좀 늙은 호박을 얻으려면은 장소가 좀 넓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호박보다 이 맷돌 호박보다 늙은 맷돌 호박보다 사실은 뭐를 더 좋아하냐면 호박잎을 더 좋아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호박잎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트에서 파는 게 이제 맷돌 호박잎이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희끗희끗한 그런 호박잎이에요. 이게 이제 맛있는 호박잎이에요. 다른 호박잎은 별로 맛이 없어요. 예, 그리고 단호박 잎 같은 거는 이게 꺽꺽꺽꺽합니다. 얘는 이제 쪄놓으면은 부들부들해요. 강된장하고 액젓 있잖아요. 거기다 청양고추 좀 썰어놓고 같이 싸면서 먹으면 밥두둑이죠, 이거. 그래서 저는 맷돌 호박, 익은 호박보다 호박잎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제 용도로 호박을 심습니다. 호박잎을 먹는 호박, 또 호박 늙은 호박을 수확하기 위한 호박. 그래서 넓은 데다가 호박이 앉을 수 있는 좀 넓은 데는 늙은 호박을 얻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심고요.
뭐 장소 구애받지 않고 여기저기 다 조금씩 좀 좁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호박을 심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예 이제 애호박 있잖아요. 둥그스름한 애호박 나오면은 아 그거 전에 먹으면요 살살 녹습니다. 전도 상당히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호박잎 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입맛 없을 때, 밥맛 없을 때, 그때 호박잎 따다가 밥 드셔보세요. 금방 한두 그릇 금방 뚝딱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호박은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호박은 이제 참외하고 수박하고 다르게 얘네들은 이제 이 마디가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쭉 뻗쳐 나가면서 뿌리를 내려요. 거기서 지네들이 또 영양 공급을 계속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외나 수박은 이제 한 뿌리에서 계속 영양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순을 자르잖아요. 이렇게 순지르기라고 그러죠. 그게 좀 필요하지만 호박은 그냥 지네들이 또 이렇게 쭉 뻗어가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영양 공급도 하고 특히 큰 호박을 얻으려면 걸음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히 소똥 주면은 엄청나게 큰 호박들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예. 제가 뭐 20년 동안 계속 호박을 재배해 왔기 때문에 그거 너무 잘 알죠. 그리고 호박은요. 늙은 호박은 어떤 게 맛있냐면요. 크든 작든 하얗게 분이 올라올 정도로 잘 익은 호박이 있어요. 호박이 하얗게 밀가루처럼 분이 올라오는 그런 호박 잡으면요. 맛있습니다. 근데 늙은 호박만 이렇게 늙은 호박 가지고 호박죽을 끓이면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먹어요. 호박에서 그 특이한 냄새가 나는지 잘 안 먹고 제가 한 20년 동안 몇백 개로 호박을 잡았잖아요. 호박죽은 엄청 끓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엄청나게 수십 명이 먹어봤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토종 단호박하고 그다음에 만차량하고 얘하고 또 뭐 일반 단호박도 조금 넣고 한 세네 종류 정도의 그 호박을 넣고 호박죽을 끓이면 젊은 사람들 다 잘 먹어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한 50대 넘은 사람들은 그냥 맷돌 호박 이거 죽 끓여도 그냥 드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좀 맛있게 끓여야지 먹습니다.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게 좀 입이 좀 간사해가지고 그렇게 안 끓이면은 맷돌 호박만 가지고 이렇게 호박죽을 끓이면은 잘 못 먹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녀분들이 호박죽을 안 먹으면은 그 토종 단호박 있잖아요. 토종 단호박이 아주 구수한 맛을 내고 또 단맛을 내주는 만차랑이 있어요. 같이 섞어서 호박죽을 한번 끓여서 한번 자녀분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잘 먹습니다. 그래서 호박은 심어놓고 심심하면 지나가다가 걸음 조금 던져주면요. 지가 알아서 잘 크는 게 바로 이 호박이에요. 특히 맷돌 호박이 그래요. 근데 이제 맷돌 호박에도 적이 있습니다. 맷돌 호박 달리는 거를 방해하고 자라는 걸 방해하는 풀이 있어요. 걔는 꼭 제거를 해줘야 돼. 어떤 풀이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많죠? 얘가 바로 환삼덩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만져보면요. 여기 까까까까 얘가 둘둘 감아버리면 호박을 감아버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호박이 좀 잘 안 열려요. 얘가 아주 모든 작물에 최대 적이 바로 이 환삼덩굴입니다. 이 환삼덩굴. 요 풀은 반드시 밭 주변에 만약에 있으면은 다 뽑아버려야 돼요. 두 번째 적이 이제 또 얘도 보통 넝쿨 식물인데 둘 다 얘도 보통이 아니에요. 얘는 사이질빵인데 얘도 넝쿨 식물이라서 좀 방해를 많이 합니다. 농작물에. 예. 그 다음에 농작물에 또 방해를 하는 게 무슨 풀이냐면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만 풀을 좀 관리를 해요. 나머지는 거의 안 뽑습니다. 제 밭을 보면은 풀을 거의 안 뽑아요. 저는
아, 풀을 안 뽑고 그냥 놔두는데, 요런, 이런 풀 있잖아요. 이런 풀. 이런 풀.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은, 아, 얘네들, 저기, 뭐야. 옆에 작물들, 자라는데 좀 방해를 합니다. 얘네들은, 세력이 상당히 세요. 그래가지고 옆에, 옆에서 자라는 작물들의 그 영양분을 좀 빨아먹는 그런 풀이에요. 요런 풀, 요런 풀. 요 풀, 요 풀은 제거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풀은 웬만하면, 예, 다 이깁니다. 호박이 못 이기는 풀은, 못 이기는 애는, 예, 환삼등풀이에요. 사이질방하고는 거의 막상막하고, 이 사이질방하고. 그리고 이 호박이 이 입을 납작하게 펼쳐가지고 웬만한 풀들은 다 엄청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호박재배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습니다. 자, 그리고 풀은 이 환삼등굴 주변에 있으면 반드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이질방이에요, 요게. 그리고 풀 중에서도 또 요 풀, 요거 아시죠? 요거.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요, 풀, 빅스리. 농작물을, 농작물 성장을 방해하는, 빅스리는 얘하고, 환삼등굴하고 사이질방입니다. 자, 오늘은 호박재배. 자, 풀 관리만 좀 잘하고, 거름 지나가다 좀 던져주면은 주렁주렁 아주 검색한 호박들을 선물해 줍니다. 자, 오늘은 호박 재배와 그 다음에 농작물을 방해하는 풀, 빅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